아이들 건강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이거 일본산 먹거리 말고 네. 난 이런 거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 먹는다 하는 것들 다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해 먹는 게 있어요? 임창정 씨. 네, 막 그런 나이잖아요. 그렇게 몸에 좋은 것도 이게 사실 몸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가지고 제가 뭐 10년을 더 살 겁니까? 20년을 이 음식 때문에. 그러고 보면은 다 기분 탓이고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모든 게 다 보약인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방사능이 오염된 건지 안 오염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어떤 소문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이거를 먹고 아 안 먹어 안 먹고 아 10년 동안 아 고민하고 막 이 스트레스로 죽어요. 맞아요. 네? 아니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나타날 일이잖아요. 뭐 피폭 그 10년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나? 맞아요. 뭔지도 맞아요. 모르는데 먹은 게 확인된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냥 즐겁게 먹고 뭐 정말 국가에서 조심하라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럴 거면 국가에서 여기서 써갖고 주겠죠. 아, 네. 저희 제작진이 지금 저 앞에서 뭐 스케치북에 적어서 뭘 보여주는데 효소를 직접 담가서 먹어요? 예, 저는. 집에서 효소 어떻게 담가요? 방금 전까지도 즐겁게 음식 먹는데 고향 아니야? 저 그랬는데 효소를 직접 담가. 효소를 담근다. 그냥 즐겁게 먹자고. 아니 너무 담근다. 어떻게 담가요, 그거를? 그것도 이제 그게 좋다. 그냥 아니 효소.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. 확 조용해 봐.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10년을 더 살게 만들어줄 거냐, 20년을 더 살게 만들어줄 거냐. 그게 남들이 좋다니까 이걸 먹으면 그냥. 아, 내 기분이 좋은 거야. 좋다니까? 아이, 그냥 또 이거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 엔돌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. 아~ 엔돌핀 때문에 효소를 만들어요? 웃으면서 먹을 이걸 즐겁게 먹을 수가 있잖아. 무슨 효소로 만들어요? 이것저것 다 만들지. 아~ 진짜? 직접 그런 그래서, 다요? 아니, 저는 주의가 무슨 주의냐면 내가 혹시 나쁜 음식을 먹었어요. 뭐 이렇게 좀 탄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나쁜 음식을 먹어. 제가 이거 즐겁게 먹으면 내가 웃을 수 있으니까 내 엔돌핀이 이 나쁜 걸 다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, 즐겁게 먹어. 뭐 그거는 사실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죠. 네, 지금 그렇죠. 시간이 자, 12시 금세 가네요. 예. 예. 자, 투표 지금 네. 종료합니다. SNS 저희가 좀 살펴드릴게요. 예. 예. 네. 아하. 구라 아저씨 이건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요. 북어 닮았어요. 대한민국 북어 아저씨들 힘내세요. 이거 옳다야 옳다. 내가 어떻게 북어 닮어. 약간 아, 이런 북어 어딨어. 북어면 몰라도 북어는 뭐야. 북어인가 봐요 북어. 그래 북어는 뭐야. 네. 북어는 너 닮았지. 왜 또 저예요 제가 무슨 북어를. 북어는 아니야. 주는데 생선이 있네요. 그러니까요. 네 뭐 대한민국 어부들이 힘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생선인 또 어떻습니까. 그래요. 네. 어부 아저씨 힘내세요. 아니, 네. 없어요? 네, 뭐 많지는 않네요 SNS가. 예. 그래요. 아니 사실, 예 그렇죠. 텔레비전 보면서 이거 막 올리고 예, 이러니까 좀, 예, 네 예, 힘들죠. 실시간 올리기가. 예.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라면을 안 먹습니다. 라면요? 네, 라면 안 왜요? 먹어요. 왜요? 아, 이 사건 터지고요? 아니 이 사건 터지고 아니야. 원래 라면을 안 먹어요. 원래 라면.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요? 아니면? 아니 그냥 이제 뭐 라면이 이제 뭐 사실 이제 좋은 건 아니, 뭐 이제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간에 그래서 저는 라면을 안 먹어요.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런 라디오에 거 난, 김광진 씨가 나왔었어요. 예. 편지에 그 김광진 씨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서정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가장 슬픈 게 뭐예요? 그랬더니 10시 이후로 라면을 못 드신대요. 부대끼니까. 아, 속이. 아. 그러니까 밀가루가 부대끼는 나이가 온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몰랐는데 조금 지나면서 패스트푸드나 밀가루가 좀 부대끼는 걸 느껴요. 네. 아니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르신들 댁에서 TV 보고 계시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마흔이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약간 좀 예전하고 달라지는 좀 게 건강식을 찾게 되는 것 그런 같아요.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뭘 먹으면 이렇게 조금씩 흘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흘려요. 왜 이렇게 흘려? 왜 이렇게 흘리지? 그리고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력질주였는데 전력질주라면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. 예.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력질주하면 약간 넘어지죠. 요즘에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. 예. 라면 같은 것도 그런 게 있고. 예. 자,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?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뭐 아까 한 반반 정도 나는 그냥 똑같이 먹는다. 아니면 나 솔직히 예전보다 좀 줄이거나 요즘은 아예 안 먹는다.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두 번째 뜨거운 감자 당신은 방사능 논란이 있는 요즘 생선을 1번 예전과 똑같이 먹는다 2번 줄였거나 안 먹는다 과연 몇 퍼센트가 어떤 답을 줬을지 결과 보여주세요.
그렇군요.